2024년 9월 26일에 방송된 샤니송 레터를 통해 대규모 업데이트가 결정되었습니다. 샤니송은 라이브 모드와 프루스 모드가 나눠져 있지만 두 파트는 서로 공생관계를 이루며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공생된 생태계의 게임이지만 이번에 예고한 대규모 업데이트에선 그 관계를 끊고 라이브는 라이브, 프루스는 프루스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뀔 예정인데 이전 라이브를 위해서는 프루스 모드가 반필수였고 프루스를 통해 패스 아이돌과 유닛을 탄생시키고 그 안에 있는 아이돌이 가진 파라미터와 라이브 스킬로 하이스코어를 뽑는 게 프루스 모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는 쉽게 말해 데레스테, 밀리시타 같은 리겜이 되며 프루스 모드는 별개의 모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브를 메인으로 운영을 하며 프루스 모드는 라이브를 충분히 즐긴 유저들을 위한 추가적인 체험의 모드로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패스 유닛은 챌린지 모드를 위해 남지만 패스 아이돌은 사라집니다. 대신 피 아이돌에게 기존 프루스용 파라미터와 스킬을 냅둔 상태로 라이브를 위한 피 아이돌 레벨과 전용 파라미터, 라이브 전용 스킬과 센터 스킬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스킬의 경우는 기존의 피 아이돌은 소지하고 있는 잠재 라이브 스킬이 있으며 프루스 후두 종의 잠재 라이브 스킬로부터 한 개를 랜덤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스킬을 부여했지만 개편 후에는 라이브 중에 발동하는 라이브 스킬과 센터에 매치하면 효과를 발휘하는 센터 효과로 변경됩니다. 대신 업데이트 전 등장한 피 아이돌들의 잠재 스킬은 업데이트 후 하나는 삭제되지만 두종중 우위라고 생각되는 스킬을 라이브 스킬로 남겨 피 아이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의 검토 중이며 센터 효과 역시 업데이트 전에 등장하는 모든 피 아이돌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업데이트 전에 피 아이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스킬을 선정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S아이도 역시 기존 프루스로 서포트하는 스킬은 유지하면서 라이브용 파라미터와 서포트 라이브 스킬을 추가하여 라이브도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P아이돌과 S아이돌의 개편으로 인해 이전 라이브 편성에서 변경점이 추가되는데 기존에는 메인 유닛에는 패스 아이돌 혹은 P아이돌을 편성하고 서포트 멤버 편성은 각 파라미터별로 최적의 패스 아이돌이 자동 편성되었지만 업데이트 후에는 패스 아이돌을 편성하는 대신 메인 유닛에는 P아이돌, 서포트 멤버는 S아이돌을 편성하는 형식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발 단계라 정확한 개발 이미지는 공개하지 않고 문서로만 공개를 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계속 운영 레터를 통해서 조금씩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3월에 추후 공개를 예고하고 있기에 당분간 운영에 있어서도 개발을 중점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케줄이 조정이 됩니다. 신곡 이벤트는 개월마다 진행되지만 프루스 에피소드의 경우는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며 10월에는 업데이트가 없을 예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프루스 모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기도 했기에 말이죠. 근데 이번 방송을 통해 그런 이야기가 더욱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 의견을 적극 채용하여 이용해 결국 분리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게 맞지만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유저들이 해온 것이 전부 싹 엎어져 버리니 큰 문제와 혼란 역시 가지고 오기에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루스 모드가 하드하고 재미가 존 노잼인 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누구든 시간만 들이며 하이스코어를 뽑고 하이스코어 보상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과 굳이 신피를 뽑지 않아도 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지며 상위 스킬과 스탯, 서포트 보너스를 위해 P와 S를 계속 가챠로 돌려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니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상위 랭커들의 문제이기에 라이트 혹은 억지로 고점을 뽑는 유저가 아닌 이상 타격은 없을 것이지만 말이죠. 사실 문제보다 귀찮은 점은 아직 상위 보상을 못 먹은 분들이 비상이 걸린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의 해답이라는 것은 알수 없기에 정답일지 오답일지는 가서 봐야 알것 같네요.